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기본 과정 2022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 20일까지 울산대학교가 대학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주최한 온라인 사이버 e-러닝 코스에 저도 참가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훌륭하고 또 이 초심자에게는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잘 요약되어서 제가 이 내용을 해설을 붙여가 선생님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담낭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담낭 초음파 검사는 성균관 의대의 이 권현주 교수님 강의록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담낭 초음파 검사 초음파에서 생길 수 있는 아티팩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담낭 초음파는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를 잘 이해해야만이 초음파를 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낭 초음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상이 있으면 해결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모니 영사를 사용한다. 우리 하모니 이미지는 요즘은 이제 전부 다 펀더멘탈 이미지 하고 예전에는 하모니 이미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펀더멘탈 이미지하고 하모니 이미지를 합성했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모니 이미지가 됩니다. 다음에는 관심 부위에 포커스를 모아 집중시켜서 가급적인 이 좁은 초음파 음속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지자의 위치를 변화합니다. 그 스캔의 위치에 따라서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고 또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체위 변화입니다. 슈파인이나 또는 라테랄 데쿠피더스, 이렉터 포지션 여러 가지 포지션 체인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구메가 하이어르츠 프로브를 사용해서 이 관찰하면 이 아티팩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티팩트 중에서 복백에 의해 생기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가장 흔해 보이는데 이것은 담낭의 기저부의 리버브 선상 고액으로 보여서 푼두스에 있는 담낭암 또는 용종을 놓치거나 또 이 푼달 챔버 그게 지비가 두 개가 있을 때 푼두스 부분이나 또 프리지안 케이브에 생기는 결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제일 첫째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담낭 주위에 고형 조직이나 공기같이 강한 에코를 가진 오가니에서 이것이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에서 담낭 내부의 고에코 병변인 것처럼 보이는 빔시크니스 아티팩트입니다. 이런 이제 빔시크 아티팩트에서 인접한 장관 내 공기를 스톤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에서 초음파 빔의 메인 로브가 나오고 옆에 사이드 로브 나오죠. 이 사이드 로브는 초음파 빔이 아주 약하지만 이 주위에 강한 반사체하고 부딪히면 이것이 반사되어 돌아와서 메인 로브 영상과 합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담낭 주위에 있는 공기라든지 여러가지 물질에 의해서 반사가 되면 이게 마치 담낭 내임의 슬러지처럼 보입니다. 이걸 슈도 슬러지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아티팩트가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포커스를 관심 부위에다 위치시키거나 프로브 방향을 조금 이동시키거나 또는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에서 안쪽에 약한 에코의 허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개인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개인을 많이 올려버리면 사이드로브의 아티팩트가 더 증가되는데, 사이드로브 아티팩트를 줄이는 방법은 개인을 줄이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티팩트 얘기를 마치고 담낭 질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담낭 질환의 첫째, 염증성 질환의 첫 번째 질환, 골스톤 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낭결석 초음파 진단은 초음파 검사도가 아주 민감도가 95에서 99%,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를 가지니까 담낭결석 진단은 초음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담석 있는 환자에서 20에서 30%가 증상이 있고, 제법 많지요. 그리고 흔한 증상은 빌러리 콜릭입니다. 이제 담낭의 작은 결석이 담낭관을 막혔거나 또는 담낭 경부를 막혔다, 이게 빠져내려가죠. 이를 막혔을 때 빌러리 콜릭이 생겼다가 저절로 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초음파 내에서 결석은 담낭의 후방 음영을 동반한 강한 에코를 보이고, 중요한 것은 자세의 변화에 따라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이 고에코 영상 소견을 보이는 폴립이나 메스는 후방 음영이나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또 폴립인 중에서 캔사라든지 아데노마라든지 지비 캔사는 이 바스큘라리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톤은 바스큘라리티가 없죠. 크기가 작고 쇄도가 약한 담석은 폴립과 구별될 수가 구별이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쇄도를 동반하는 담낭결석은 적어도 한 3mm 정도가 돼야 되죠. 3mm 이하에는 이 쇄도가 없으면 스톤과 폴립 구별이 어려운데, 이때는 하모니 이미징이 쇄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도움이